들어갑니다. 그럼 소희는 이만. 한복 입고요. 아, 헬멧도 쓰셨고. 남다른 일상의 선배님. 아, 이거는... 언제부터 이런 생활을 시작한 걸까? 아... 어릴 때부터 이런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관심이 좀 많고 직장 다니면서 고전 무용이나 그런 것들도 조금 조금씩 배웠었어요. 취미로 전통문화를 배우며 한복을 제대로 입고 싶다는 꿈을 품었지만 입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 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그런 건 굳이 필요도 없는 건데 왜 하는 거냐. 되게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고 평범하게 살아야지. 이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바쁜 현실을 살아가던 2년 전 어느 날 갑작스레 쓰러졌다는 주인공. 프롬병이라고 해서 그 발생 원인을 모르고 치유 방법도 모르는 난치병이 하나 있어요. 응급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실에서 누워있는데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살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른 한복 입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한복이 제가 가장 처음 지었던 한복이에요. 잊을 수 없는 첫 한복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진짜 여러 가지 한복들을 입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 입어보니까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벌 모으고 모으다 보니까 많아지고 계속 입다 보니까 몸에 맞아요. 당연히 부끄러운 건 없겠죠. 더 이제 입고 나가 보니까 사람들도 좋아하시고. 궁궐에서 열린 전통 홀레 재현 행사의 자원에 무려 고정 역할에 선정. 왕만이 할 수 있다는 구장복을 걸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한복을 입다 보니까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시 시작해보자 해서. 한복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전통 문화에까지 이어졌고. 아, 국궁. 네. 바쁜 일상 속 미뤄뒀던 전통 무용에도 다시 열정을 불태웠고. 이야, 팔방미인이네요. 아, 잘하시네요. 아마추어 한국 무용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가야금도 할 줄 아세요? 이만큼 할 줄 알아요. 야, 새로운 인생이네요. 다른 곡 혹시 가능하세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가능하신 거예요? 네. 그게 어디예요? 이번 타자는 대금. 아, 뭐 여러 가지 악기를 하시네요. 근데 연주 중 맞죠? MI 깔아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배운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주 됐습니다. 2주요? 이제 뭐 다 네. 시작해서 배우면 되죠. 잘해도 못해도 도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전 있는 선비가 아름답죠. 한복을 입기 전에 제 삶은 이게 또 반전이네요. 무언가를 도전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인 것 같아요. 외면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변화하는 중이라고. 걸음걸이마저 딱 선비 스타일.